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시즌 마지막 주인이 잊은 게 없는가 체크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선봉대 겜빗 시련의 장 부스트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리셋은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 동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주간 리셋 영상은 본문이나 댓글에 달린 타임라인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홍운전은 무의 감시관으로 파밍 난이도는 높습니다. 그랜드마스터 난이도의 조정 옵션으로는 불의 그슬린 지구, 충격기, 보호막 전체, 챕, 격돌, 진행 중 참여 비활성화, 용사 무리, 장비 구성 잠김, 색깔 맞추기, 추가 방패, 전멸, 부활 제한, 태양, 공허 방어막, 급성 태양 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황혼전 드랍 무기는 웬디고 유탄 발사기입니다. 이번 주 주간 바라는 태양 바라이며 시련의 장 순환 플레이리스트는 없습니다. 신봉자의 서약 챌린지는 저지불과 괴인 전부를 거의 동시에 처치해야 하는 2페이지 챌린지 신속한 파괴입니다. 이번 주 마녀여왕 주간 임무는 마지막 기회이며 마스터 난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순교자, 용사 보호막, 용사 저지불과, 용사 무리,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유대감, 전기, 태양 방어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역의 제단은 반역의 제단 총매 및 직관입니다. 왕의 몰락 챌린지는 시선조 버프 교환 시 시선을 끌고 있는 한 명이 웅덩이에 있어야 하는 4페이지 챌린지 경의의 시선입니다. 마스터 난이도 방어구는 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리궁고 챌린지는 방어막 미노타와 와이번을 거의 동시에 처치해야 하는 5페이지 챌린지 시간 속의 이방은입니다. 이번 주 영혼의 도전 전선 라이더 조종 옵션은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라운드 1 굴복자, 라운드 2 기갑당, 최종 라운드 지드론, 용사 전체, 태양 발화, 근접 생명력 증가, 방어막 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랍 무기와 방어구는 이렇습니다. 마지막 소원 챌린지는 부하 굴복자 5고를 처치하지 않고 보스를 처치해야 하는 3페이지 챌린지 영혼의 전투입니다. 구원의 적원은 이번 주 로테이션에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보스를 클리어하면 최고급 장비를 드랍합니다. 악몽사냥 마스터 조정 옵션은 감성 과잉, 용사 보호막, 용사 저지불가, 유대감,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용사 부리, 마지막은 악몽사냥별 조정 옵션으로 고정됩니다. 이번 주 악몽사냥은 공포, 분노, 고립으로 공포는 꿈의 파멸 가슴 방어구, 분노는 작은 걸음 산탄총, 고립은 꿈의 파멸 팔 방어구에 해당하는 정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달 악몽은 빛의 닷, 수지물 수호자는 빛의 닷에 있습니다. 이번 주 로테이션 던전은 2단의 구덩이입니다. 딥섬 덤 챌린지는 모든 화력 팀원이 모든 역할을 하고 클리어해야 하는 4페이지 챌린지 다양한 재주입니다. 이번 주 유로파의 식 지역은 아스테리온 시면, 엑소 도전은 시뮬레이션 민첩성입니다. 제국 사냥은 전사이며 마스터 난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물에 그슬린 지구, 용사 보호막, 용사 과부하, 용사 부리, 장비 참김, 색깔 맞추기, 유대감, 전기, 태양 방어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의 말 주간연성 의문으로는 구식, 발몽의 귀환, 최대 단련 3가지입니다. 꿈의 도시 퀘스트를 알아봅시다. 이번 주는 중간 저주의 2주차로 꿈의 도시 주간 퀘스트는 오라클 엔진이며 우물은 군체로 보스는 우물의 역병 크라구르입니다. 보스의 면역 방어막은 소환된 부하 보스를 처치하면 아래에 나오는 구슬을 들고 보스에게 던지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동료에게 토스하면 한 방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금주의 승천은 레아 시비아에서 갈 수 있는 잊혀진 구역인 별빛의 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오시고 여왕풀 물약을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승천 차원에 들어가면 앞쪽으로 쭉 뻗은 길이 있는데요. 뒤에는 기사가 따라오며 앞쪽에는 굴복자 적들이 이동을 방해합니다. 죽지 않게 계속 이동해주세요. 좀 더 들어가면 나선형 계단이 나오게 되고 올라가면서도 적들이 방해해오는데 중간에 밀어내기 함정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맨 위로 올라가면 앞쪽에 부유 발판이 있으니 회전 발판 또한 주의하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세요. 마지막 지점에 오면 굴복자 부하와 방패병 그리고 기사보스가 나오는데 죽지 않고 잘 기사보스를 처치하면 중앙에 승천 상자가 나오고 이 상자를 열면 승천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버스 품목입니다. 이번 주 실버 판매 품목입니다.
다음은 광희 가루 품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VR 체험 감정 표현. 레드라인 어뢰 우주선. 하피의 울부짖음 전송 효과. 매끈한 바다 조약돌 안녕. 고스트와 주먹 인사 감정 표현. 에이 아니야 감정 표현. 드릴 고스트 위치. 외부와 참새. 시즌 에버포스 머리방어구 장식 직업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로렌츠 구동기에 장착이 가능한 오픈핸드 무기 장식. 황소자리 고스트 투영. 활기천 해변 안요. 애틀랜틴 러시 안요. 황금기 와인 안요. 버터껍질 안요. 미노타우르 전성 효과. 기갑단 입장 전성 효과. 시바 출연 전성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